안녕하세요. 뽀뽀리뽀입니다. 안녕하세요. 뽀뽀리뽀입니다. 오늘은 경주에 위치한 키즈 풀빌라인 마카롱 키즈 풀빌라에 왔습니다. 저희가 숙박하는 공간이랑 수영장이랑 해서 쭉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여자아이 방으로 꾸며져 있는 컨셉의 룸에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가정집 같아요. 키즈 풀빌라잖아요. 애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오기 좋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둘러보았고 영상으로 쭉 살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 명이 오셔서 쓰셔도 넉넉한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부엌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있어서 물은 따로 준비 안 해오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참기름이나 소금이랑 간단한 조미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솥도 있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요. 커피랑 이런 건 또 준비를 해놓으셔가지고 저녁에 애들 물놀이 시키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여기 세탁세제 보이시죠? 세탁세제가 있는데 빌트인으로 이렇게 세탁기가 있어요. 애들 수영하고 빨아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탈수만 시키셔도 편할 것 같거든요. 수영하고 나면 젖은 옷 정리할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식기랑은 봐도 다 준비되어 있겠죠. 여기는 애들 식기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키즈 풀빌라다 보니까 아이들 관련된 게 준비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하나, 도마, 이렇게 식기, 조리도구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층 나머지 부분도 한번 둘러볼게요. 1층이다 보니까 이런 거 타고 다녀요. 흔들어야지. 다리 올리고. 아, 탈 줄 모르는구나. 그치. 왜 뒤로, 반대로 해봐. 왜 그렇게 우리 뒤로 가는 게 아니야. 핸들을 돌리니까 뒤로 가는데. 특이했던 게 여기 화장실이 어린이 변기가 따로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은 원래 성인 변기 쓰니까 상관없지만 조금 더 어린 애기들하고 오면 변기 저기 작은 거 써라 하고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편하겠죠? 샤워장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수영장 들어가 볼까요? 아빠 따라서 수영장 들어가 볼게요. 두둥. 여기는 바베큐장이 돼 있어요. 요거 그릴하고 이렇게 고기 냄새 안 나게 구울 수 있고, 애기 식탁 의자도 있어서 한 두세 살 친구들 쓰잖아요. 요거 해서 편안하게 여기서 식사하실 수 있고, 키친타올까지 고쳐있네. 옷걸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요 부분은 시원하게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이 지금 따뜻해요. 바닥이 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영하고 나와서도 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물 온도는 날씨 따라서 세팅 조금 다르게 해놓으신다 하는데 34도 정도 유지하게 온수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 애들 아침에 혹시 수영하고 싶어 하면 한 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체크인 할 때 그런 부분도 다 챙겨 주시더라고요. 잘 돼 있죠? 애기들은 한 4명 이상 놀아도 널찍하게 좋습니다. 한 가족 놀기도 괜찮고, 이게 방이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원은 기존 인원만큼 들어오셔도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은 이렇게 겨울에는 외부와 차단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여름에는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이 사다리와 문이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키즈 풀빌라니까 침대는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돌쟁이 애들 와도 돌 지나고 이렇게 뭐 올라가서 눕고 내려올 때 어디 부딪혀서 다칠 만한 곳은 없거든요. 이렇게 잘 돼 있어. 저상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여기
청소기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 바닥 많이 어지거든요. 고를 때 바로 쓸 수 있고 머리카락 같은 거 바로 당길 수 있겠네요. 침구는 마카롱 키즈 풀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읽어주라고 책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자기 전에 친구들 읽어주고 자면 되겠죠. 그럼 어디서 사왔어? 이게 좋은 게 오니까 장난감도 많고 놀 게 많다 보니까 애들이 바빠요. 와. 볼까? 초등학생이 오자마자 게임기 있는 거 보고 지금 여기 계속 있거든요. 뭐 이것도 시간 제한해서 시킬까 싶은데 시간 제한 하지 마. 적당히 하고 일어나야 돼. 저희 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놀게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 하고 여기 보면 탈거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애기들은 1층이니까 마음껏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알록달록하게 예쁘죠. 그리고 여기 난간이나 계단으로 넘어오는 거 애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잠금장치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층인데 이 부분에 애들 소파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애들 예쁜 공주옷도 세 개나 있어가지고 저희 이따가 쪼양 입혀보려고요. 입혀보고 예쁜 사진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2층은 이렇게 더블 침대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켜두면 여기 앞에 있는 논이 보이겠죠? 여기 앉아서 책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이렇게 마을이 되게 조용해요. 조용하고 옆에 같은 풀빌라는 한 동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2층은 공주 컨셉 맞게 이 타일도 다 핑크색이고요. 화장실 여기 세면대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기 괜찮은 높이입니다. 이 애기들 올 거 생각해서 디테일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방입니다. 여기 노는 방으로 되어 있는데 플레이룸이라고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죠? 이따가 공주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집에 놔두기는 부담스럽지만 있으면 좋을 이런 싱크대 장난감 같은 거. 장난감만 여기 싱크대만 있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 있어갖고 지금 저희가 놀다 갔는데 이렇게 놀 수 있어요. 여자애들끼리 해서 같이 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 켜주는 거야. 예쁘죠? 인형놀이도 할 수 있고 예쁘게 신경을 참 많이 써놨어요. 애들 놀 게 많다 보니까 어른들은 좀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키즈 풀빌라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알록달록하게. 여기서 위에서 한번 볼게요. 카메라 내려간다. 인사해라. 아빠도 같이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복층인데 춥고 그러진 않다, 그치? 온도가. 다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야외 놀이터랑 이제 제대로 하네. 알려줬어 여보. 전진하네 전진. 알려줬어? 너 되게 잘 탄다. 너무 잘한다. 그 마당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믹스커피 한잔 태워야겠는데. 부러지는 거 아니야? 부러질 것 같아. 많이 난짰을 것 같은데. 이 캠핑장에서 쓰는 그거잖아, 해머. 어떤 너? 대단합니까? 약간 전원주택의 삶을 미리 살아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튜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따로 바람 안 불어도 될 것 같아요. 있는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수영장이 보입니다.
아, 그것도 있어? 그건 내가 써야지. 아, 쓰자 쓰자. 어, 저쪽 편에 반대편 풀장도 따로 준비돼 있어. 여기 옆동도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중간에 관리실이랑 떨어져 있어서 완전 분리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독채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고 여기는 애들 탈 수 있는 이런 거. 이거 전동인가요? 뭐지? 그냥 발로. 아, 전동인데? 여보, 전동 오토바이 있다. 전동 오토바이. 전동 오토바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작은 놀이터가 준비되어 있네요. 아이들 놀기 너무 좋다. 아, 저기 매점도 있었나 봅니다. 매점도 있었어요. 매점이라고 적혔지만 운영하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볼까요? 여기 매점에서 간단한 커피나 이런 걸 살 수 있었나 봐요. 카운터 보이고요. 이거 한참 타겠는데요. 잘한다. 이렇게 외부까지 쭉 둘러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애기도 놀 거 많고 저희 애들보다 더 어린 애들은 놀 게 더 많고요. 가족여행 올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애들도 잘 놀고 영유아 친구들도 놀만한 게 많아가지고 키즈 풀빌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전원주택 온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여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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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저 편안해 보이지 않네, 지금. 엄마 이리 와봐요. 엄마. 우리 우리 가격 어때? 예뻐, 수영 잘해. 아? 수영 잘하네. 어. 우리 잘하네. 맞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자. 이시우. 잘 놀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마무리는 맥주와 딸기우유입니까? 여보세요? 마무리는 스펀지밥입니까? 이제 내일 집에 가자. 안녕.